여긴 어디? 헬조선? 조선이네. 아, 근데 뭔가 엄청나게 눈부신 것이. 황금의 제국인가? 마마! 아, 난 너 엄마대로 타임슬립한 줄 알고 쫄았네. 어우, 데자뷰도 아니고 그 오들갑을 또 반복하지 말자. 굳지만 정말 큰일 날 뻔하셨단 말이에요. 어이말로 시골이라 혹시 체어 같은 증상이래요. 근데 여긴 어디야? 마마의 본가시잖아요. 그렇다는 건 만남을 더 이상 피할 수가 없게 됐다는 말이네. 마치 천적과도 같은 그것은 바로 여자들의 아버지. 마마! 마마! 아이고, 아. 아이고 마마. 아유, 내가 아니라 아버님이 순놈아가 생기셨네. 아, 예. 여인의 음기를 채우는 타약인데. 옳지. 내가 어찌나 걱정이 되나. 밤새 한숨도 못 잤지 몸이. 많이 놀라셨구나. 푹 쉬시고 안정을 취하세요. 쾌차지를 빕니다. 그럼 전 이만. 아이고, 이렇게 아니라 예를 차려야지. 어머, 왜 이러세요. 불편한데 더 불편하게 시리. 인사 받으세요 마마. 아니. 조선의 모두가 저를 중전으로 어렵게 대한 이곳에서만이라도 제발 소명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 예, 감사합니다. 소영이 네가 들어와 있으니. 예, 심하게 훈한 것이 저도 좋네요. 다른 것들도 다 준비돼 있다. 어쩌다 이 몸에 갈지 어쩌라. 사원님이 드셔라. 웬 잔치성이. 조반상이어요. 마마 기력 회복을 위해 대감님께서 자라탕을 준비하셨사옵니다. 짜자잔! 뇌식에 대하여 영광이옵니다. 난 자연미인이라 가공 필요 없는데. 밥인형이 된 기분이야? 잘 됐네요! 좋으시단 말씀이죠? 워낙 서책 공부를 즐겨 하셨으니. 공부를 즐기는 사람이 어딨어.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려 열심히 했던 거지. 엄마의 죽음을 대가로 태어났으니 질러야 된다 은연중에 생각. 그래서인지 생일만 되시면 하도록 잠도 안 주무시고 서책. 소영아, 생일 축하한다. 내 어머니 제삿날이니까 항상 마음이 안 좋았어 라는 생각이 드네. 기억이 돌아오셨군요. 이 내 거인데 내거 아닌 내거 같은 기억은?